네, 서울시도 정당 현수막에 대응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서울시는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정당 현수막이 여러 문제의 원인이 된다고 봤고 서울의 구청장들도 같은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정당 현수막 문제를 논의했는데요. 지난 3월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결과는 개선하자로 나왔는데요. 그래서 관련 법을 바꿔달라는 건의문을 만들어 정부에 전달하는 걸로 협의했습니다. 실제 법 개정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 뒤 이번에는 서울시 의회가 나섭니다. 마찬가지로 정당 현수막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왔고 어떤 식으로 바꾸는 것이 나을지 여러 의원들이 함께 고민했는데요. 정당 현수막과 관련된 법을 하루빨리 고치자며 정부에 강하게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BTV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해보세요.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